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5월 3일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고요. 우리 박병 장부장과 함께 오늘의 시황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매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잡아봤고요. 이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주로 퀀트 담당하고 계신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 지금의 상황 플러스 이제 하반기 혹은 뭐 이번 달 전략 한번 저희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경수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잘 넘기셨죠? 이런 이벤트들은 뭐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이벤트는 아닌가요? 우리 저 연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 이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좀 심각하네 뭐 이렇게 갑니까?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와, 이만큼 고개가 절로절로 돌아가거든요. 아, 근데 뭐 사실 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네. 뭐 보면 기관 투자분도 그렇지만 이제 기자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관련한 이제 리포트를 쓴 게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지수에 영향이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고. 혹시 이런 상황을 대략적으로 예측은 하셨습니까? 그 리포트나 뭐 이런 데에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 좀 우려를 표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평균 정도 빠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좀 올라갔고 위험 선호가 조금 둔화되었잖아요. 네. 그런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물 공매도를 하더라도 선물 거래가 상당히 스탠다드예요. 한국 주식의 선물 거래가 상당히 선호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현물을 공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네? 선물 매수가 들어왔을 거예요. 오늘이 그랬습니다. 예, 외인들이 오늘 공매도에 한 70%에 해당하는 매도를 보였지만은 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수로 대응을 했어요. 그런 이 얘기는 이 베이시스를 어느 정도 좀 지키려고 하는 이 차익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 현물은 팔더라도 선물은 샀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이제 기존에 이제 현물을 못 팔았기 때문에 네. 베이시스가 이제 낮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이제 현물을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선물 매수를 하면서 지수에 대한 큰 영향은 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선물 지수가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거래가 많이 되지 않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봤을 때 이 선물은 코스피 200 선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시스가 일정하진 않아요. 코스피 200보다는 그래서 현물에 대한 어떤 매도가 네. 지수에 반영되기 상당히 좀 좋다. 네, 그래서 선물에 대한 어떤 영향이 좀 적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이제 전에 이제 박 부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예, 포지션을 구축하는 이제 숏을 어느 정도 이 페어로 가져가기 위해서 네. 보통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 전략에 대해서는 다 노출이 되진 않았지만 네.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여 가는 과정에서는 약간 코스닥의 어떤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급적인 어떤 임팩트는 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매도가 이제 다시 뭐 그들의 시각에선 정상화겠죠.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 외국인들도 이제 좀 더 마음 편하게 많이 들어올 것이다. 외국인 저 매수가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게 돌아가나요? 외국인들이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차익 거래를 하기가 되게 좋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거래 대금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이
이 공매도가 된다고 해서 현물이 들어온다라고 돈을 더 들고 들어오진 않는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차익 거래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는 있는데.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돈을 더 많이 들고 와서 싸들고 와서 막 투자하고 이러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베이시스가 정상 범위로 이제 뭐 백오데이션도 됐다가 콘탱고도 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많이 움직일 거니까. 네. 아, 그런 측면에서 기회는 포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뭐 비차익이 갑자기 뭐 한국 주식만을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백오데이션이랑 콘댕고는 현물보다 선물 가격이 더 비싸냐 아니면 더 맞습니다. 낮냐 이거 갖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다. 선물 지수가 높으면 이제 뭐 그냥 혼이 얘기하는 이제 콘탱고가 되는 거고 네. 이제 그거보다 이제 작게 되면은 이제 백오데이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떨어진 코스닥 그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중에 코스닥 150에 포함됐던 친구들은 네. 공매도에 의해서 떨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습니까? 공매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시총 상위,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지금 뭐 박 부장님도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이제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예, 와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좀 보면 네. 일단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뭐 셀트리온도 많았고 뭐 네. LG 디스플레이도 많고 그랬지만 거래 대금 대비해서의 그 공매도 비중을 보면 이제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거든요. 시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스킴을 가지고 롱숏을 페어를 잡는지에 대해서 좀 보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시총 저기 코스닥 시총 상위 뭐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 신풍제약, 시젠, 뭐 HMM 이런 기존에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의 공매도가 좀 많이 예, 확대가 되는 그런 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그 공매도 시기에 유리한 뭐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뭐 저평가주, 주가 납 폭과대주, 또 기관의 수급 빈집 뭐 이런 팩터를 꼽으셨다고 하는데 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 뒤에서 네. 언급이 되겠지만 하반기 한국의 그 기저 효과가 이익 모멘텀이 좀 사라진다라고 네. 판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예, 사실 어떤 특정 주도 종목군들이 막 쭉 가는 그런 컨셉보다는 저희는 이제 상당히 로테이션이 많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체장고라든지 공매도가 늘어났을 때 네. 어떤 스타일이 성과가 좋았는지 나쁜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났을 때 최근 같은 경우 오늘도 그랬지만 네. 저평가 종목군들이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높고 낮음이 사실 공매도의 롱숏 페어의 어떤 기준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진 종목군들을 오히려 지금 성과가 좋고 네.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공매도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기관 수급도 막 지분 신고하고 엄청나게 많이 산 종목군들보다는 네. 기관들이 이미 많이 팔았던 종목군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매도 시기잖아요. 이제 네. 평상시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 아니면은 낙폭 과대 기관 수급을 봐서 뭐 최근에 매수세가 좀 덜했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익 모멘텀이 사실은 이제 한국의 기업 이익이 1분기에 되게 좋았어요. 지금 네, 네, 네.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한 15% 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 2분기부터는 이 이익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거든요. 네, 2분기 네. 실적 추정치는 높아지지만 그로스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영업이익 한 57조 정도 나와서 한국의 거의 사상 최고의 이익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이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네. 이익이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또 저평가 팩터가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좋은 시기에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선정하는 팩터가 조금 타이트해지는 거죠. 실적도 줘야 되고 저평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는 측면, 그리고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는 측면,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 측면, 그리고 하반기의 계절성, 하반기에는 어떤 특정 종목군들의 알파를 그 이 수익을 실현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그 반대의 컨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반기에는 이제 저평가 팩터를 저희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의 어떤 핵심 스킴이 저평가, 뭐 주가 낙폭 이런 쪽에 오히려 유리하고 공매도가 공격하는 쪽은 고평가라든지 뭐 주가 과열 종목군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쪽이 조금 공매도의 재결 타겟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가 앞으로 뭐 한 몇 주가 막 이렇게 뜨겁다가 어느 정도 좀 식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1년 내내 그냥 연중 상시 변수로 계속 좀 이 공매도가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공매도가 보통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 대금 대비해서 한 10%가 평균이에요. 다른 때 보면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가 있고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 이게 조금 한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그게 평균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구축하는 과정. 그러니까 네이키드로 그냥 숏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매도 입장에서는 숏을 했으면 이거보다 좀 좋은 애들을 페어로 포지션은 0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매도가 다시 땅하고 이제 됐으니까 롱숏 페어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들은 이제 공매도하는 세력들은 이런 롱숏 페어로 꾸준하게 알파를 먹겠다. 그러니까 저평가다. 실적이 개선이 된다. 이런 어떤 팩터로 포지션 어떤 이 포트폴리오를 롱숏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롱숏 포트폴리오 페어로 가져간다는 말씀을 조금 우리 처음 또 투자 시작하신 분들의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갖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현물을 공매도를 하고 선물로 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차익 거래를 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 롱이 이제 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주식만 가지고 롱숏 페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쪽의 바스켓이랑 실적이 나빠지는 그 바스켓을 롱숏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와 공매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좋은 쪽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실적이 좋은 애들을 매수를 하고 실적이 나쁜 애들을 매도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알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개인 투자자도 그렇게 하고 싶죠. 네, 실적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애는, 보통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를 이제 숏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롱도 있고 숏도 있고 이게 페어로 잡는다. 쌍으로 잡는다. 이렇게 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의 어떤 그 기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자체도 쌍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공매도랑 뭐 매수를 쌍으로 공매도하고 현물 매수죠. 현물 매수와 공매도를 쌍으로 잡는다. 맞습니다.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해서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내가 100주 사면서 100주 공매도로 판다고요? 예, 팔았으면 그 이제 삼성전자의 그 금액만큼 매수를 잡겠죠. 다른 종목군들을.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아웃퍼포먼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위험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보다 아웃퍼포먼스를 하면 되니까 더 많이 오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롱숏 페어를 잡게 된다면 좀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럼 매일 해요? 아니면 저 어느 정도 기간은 매일 아니죠. 매일 거래 대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공매도의 세력의 이 턴오버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뭐 1주가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특정 사모펀드나 아니면 뭐 이제 월드 퀀트라고 되게 알고리즘을 많이 하는 쪽은 이제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더 쉽게는 설명이 어려운 거잖아요, 이 정도는 그죠? 아,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도 뭐 사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게 없다 보니까 일단 뭐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보통 뭐 현물을 사고 선물을 현물을 뭐 팔고 선물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롱숏 포지션을 많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매도와
사고와 그 다음에 현물 사는 것, 이걸 이제 동시에 하면서 내가 천억이 있는데 천억을 사고 또 공매도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의 뭐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더라도 그 조금씩의 이익을 계속해서 좀 추구한다. 뭐 맞죠.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대략 뭐 요 정도인 거죠? 아,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인버스를 사고 네네네. 삼성전자를 사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대한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했다라고 해도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 시장이 빠진 것보다 더 덜 빠질 거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숏에 대한 종목 포트폴리오보다 네. 롱에 대한 종목 포트폴리오가 시장과 관계없이 아웃퍼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평가 보통 이제 저평가랑 이익 모멘텀을 보는데 네. 이익의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분기 실적 지나갔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 그리고 그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롱페어로 잡고 롱으로 잡고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좀 안 좋을 거 네. 그리고 1분기에 이미 반영이 돼서 고평가되어 있는 애들을 이제 공매도를 잡는 거죠. 네. 이 쌍으로 잡는 거죠. 이런 특정 팩터의 롱, 특정 팩터의 숏.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종목 베이스로 이게 찍는다라기보다는 네. 팩터랑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요거에 소팅된 팩터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네, 있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이 공매도의 어떤 롱숏 포지션은 네. 스타일에 기반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차장고나 공매도가 늘어났을 때 어떤 스타일이 유행했는지 어떤 스타일이 좋았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다시 좀 강조를 드리면 저평가 그리고 실적 개선 뭐 주가 낙폭과대 이런 쪽이 성과가 좀 좋았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좀 리서치하는 그런 종목군들의 풀을 네. 약간 이런 이제 버텀 스토리 플러스해서 이런 수치적인 면을 또 같이 보게 되면 조금 더 알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알파나 뭐 저 아웃퍼포먼스는 이제 좀 시장보다 더 잘할 때 이제 아웃퍼포먼스라고 그러고 그렇죠. 알파는 예, 시장 대비해서 조금 추가 더 많이 상승한다. 수익을 많이 거둔다 뭐 이런 건 거죠? 초과 성과입니다. 초과 예, 성과.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건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늘 5월 3일 저녁 방송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하고 5월 전략 혹은 하반기 전략 얘기를 좀 더 해도 괜찮을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여기서 더 말 그대로 아웃퍼폼 혹은 뭐 알파를 추구할 수 있을 건지 그 전략 얘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가치 투자는 재무 제품만 보면 된다는 생각에 기술적 분석은 쳐다도 안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해 가능할 수 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막상 자료를 찾아봐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함께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와, 1년 동안 감으로 매매한 저를 반성합니다. 1강만 봐도 대박, 완전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허전했었는데 빈 곳을 채워주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좋은 기초 교육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투자 방향의 이정표가 되어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실제 수강생들의 따끈한 강의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주는 주식 기초교육, 시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늘 5월 3일 월요일 저녁 방송
이경수 연구위원,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 이제 5월 전략 혹은 하반기 전략, 다시 우린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공매도가 이제 기존 공매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공매도가 이제 기존 포지션을 구축을 하겠죠. 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를 하는 공매도를 먹고 사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제가 기관을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네. 기관을 먹고 사는 그 입장에서는 그들도 이제 수익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롱하고 숏을 같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주식을 모든 걸 팔고 네이티브로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은 애들을 공매도를 하고 네. 내가 생각할 내 펀드 매니저 기준으로 봤을 때 좋게 생각하는 걸 롱을 잡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됐다라는 것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죠? 롱숏을 같이 잡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어떤 종목군들 그러니까 종목 안에서의 그 수익률 차이는 극명하게 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그 스킴을 네. 찾아보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안 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을 잡는다는 말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파는 입장과 사는 입장 동시에 두 개를 같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롱숏을 같이. 예, 예전에는 그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는 그냥 어떤 종목이나 시장을 샀다가 안 좋을 것 같으면 팔았다가 이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는 입장과 파는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그렇죠. 예, 얘는 살짝 팔았다가 얘는 좀 줄이면서 좀 더 많이 뭐 샀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 편인데 네.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세력들 롱숏 펀드들은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갔든 떨어졌든 나는 이 종목이 이 숏을 한 종목군들 롱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면 그들한테는 수익입니다. 네. 지수가 5% 10% 빠지더라도 이 안 좋은 종목군들은 20% 30% 빠지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롱 종목군들이 5% 10%만 빠져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네. 숏에서 더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매도가 늘어날 때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스킴을 가지고 운용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저평가 팩터를 이렇게 매수를 잡는 경향이 있었고요. PER이 즉 단기순이익보다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이런 종목군들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자료를 여기 이제 정비를 하긴 했지만 여기 네.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군들이 PER이 높다. 그들의 버텅 스토리라든지 어떤 성장성을 배제하고 그냥 올해 PER이 높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숫자로만? 공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공매도를 한다고 모든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는 네. 롱숏을 못하게 했다가 딱 포지션을 구축할 때 숏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롱은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성과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대체로 성장주 이쪽에 좀 힘들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성과도 보면 네. 가치주가 뭐 가치 성장주 이렇게 나누자는 건 아니겠지만 PR이 낮은 쪽이 PR 높은 쪽보다는 오늘 네.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공매도는 이렇게 이제 종목을 롱숏 페어를 잡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혹시나 이제 PR 올해 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단기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큼 낮은지 저평가되어 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는 것이 하반기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기관들이 공매도할 때는 혹시 그 대체로 했던 종목을 계속해서 얘가 저 가격 떨어지면 사고 다시 또 높아지면 팔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한번 팔았던 애들은 아 얘는 됐어 이제 다음 애들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먹이를 계속 찾아다닙니까? 그 뭐 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지수하고 차익거래하는 위주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현물의 공매도가 시가총액 상위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이 알파 우리가 얘기하는 종목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의 롱숏을 잡는 이 공매도 세력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좋은 그 저평가 종목군들 실적 좋은 애들 성장성 높은 애들을 롱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을 약간 시대에 뒤쳐졌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거나 이런 쪽을 이제 숏하는 요 이 롱숏 페어가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 롱 종목 숏 종목군들을 공매도가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죠. 계속해서 네네네네. 바뀌죠. 아, 이 시점에서 이게 제일 많이 상향된 게 뭐냐?
이거를 프로그래밍이나 네. 엑셀을 통해서 매수를 딱 잡고 많이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됐다. 네. 1분기는 좋았는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떨어진다. 네.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잡기 때문에 우리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 상태에서는 이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지 최근에 리포트가 톤이 기존의 추정치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조금 더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우리가 오히려 알파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뭐 된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숏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롱을 어떤 걸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찾자라는 겁니다. 공매도가 타겟을 하는 네. 공매도가 좋아하는 스킨을 우리가 피하고 공매도가 싫어하는 오히려 매수를 잡는 페어를 이렇게 잡는다면 우리가 이 매수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뭐 사나 잘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맞나요? 그건 후행적인 게 그렇게 찾아도 되는데 네. 후행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뭘 그러니까 살지를 어떤 스타일을 찾는 어떤 스타일을 네. 사는 경향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뭘 사요 그럼? 저평가 종목군들을 삽니다. 저평가. 네, PER이 낮은 애들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PER이 높은 애들을 팔고 요 시점쯤에는 그렇다는 거죠. 공매도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재개된 이후 지금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열이 쭉 있잖아요. 공매도의 증감분, 코스피에 대한 공매도 그래프가 있잖아요. 요 그래프하고 이 상관계수를 보는 거예요. 스타일별. 네, 전체 시장에서 공매도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뭐 예를 들어 1%밖에 안 되는데 네. 앞으로 한 10%까지는 늘어날 테니 네, 그 늘어나는 순간까지는 적어도 저평가된 이 친구들을 많이 살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아. 네. 고 채우는데 한 2주 걸립니까? 한 달 걸립니까? 그거는 근데 알 수가 없는데요. 아, 사는 거 봐야 돼요. 다음 주 이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채우지 않을까? 아,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아, 맞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채울 것 같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 공매도에 대한 어떤 시작은 거기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매도의 어떤 그 임팩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00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그 포지션 구축에는 네. 지금 따지면 한 1주 정도 네.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사실 좀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 중에 약간 좀 뭐 퍼 한 15 이상 혹은 20 이상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일단은 좀 빼놓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공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매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어제 좀 나오시지 아 어제 제 일요일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면 PR이 다시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PR을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상향 조정이 되면 네. 이제 롱페어가 많이 있고요 실적이 갑자기 좋았다가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서 PR이 높아졌는데 네. 이게 갑자기 2분기 실적부터 톤이 갑자기 이상하다 약간 2분기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뭐 실적을 미스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빠르게 숏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공매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종목의 풀을 좀 넓게 가지고 가야 돼요. 넓게 가지고 가고 네. 내가 관리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톤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퀀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팅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최근에는 ATS에서도 그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ATS가 뭐예요? 아, HTS. 아, 아 HTS. HTS.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서 네.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의 풀이 실적이 네. 올라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풀이 떨어지고 있는지 아, 요즘은 예, 요즘 됩니다. 예,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는 사실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는 네. 어떤 투자의 시기가 늘면 늘수록 우리가 불리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리밸런싱이라고 이 롱숏의 페어를 변경하는 그 기간이 공매도는 일반 펀드보다 짧잖아요 네. 당연히 상환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실적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한번 리서치 해보고 네. 읽어보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이게 갑자기 1분기는 좋았는데 뭐 사실 이제 공매도가 됐으면 1분기 실적 좋고 2분기가 안 좋은 애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가는 많이 올랐고 PR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지는 거죠 한 단계 좀 앞서서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친구들 근데 그렇죠. 1분기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반박자 내지 한 박자 좀 빠르게 이렇게 로테이션을 빨리 해서 타이밍 싸움으로 아 이거 이제 실적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는 것들을 미리 해놓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컨셉이거든요. 만약에 숏은 이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실적 좋다고 알겠는데 네. 2분기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안 좋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숏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같이 투자 시계가 네. 같이 빨라져야 되는 거죠.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뭐 예상치를 내놓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없잖아요. 네. 컨센서 아니면 뭐 본인이 약간 이제 이 산업에 대한 인덱스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아 그게 쉽진 않겠지만 몇 명이나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HTS도 있고요. 예.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예상 실적을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참고로 한다면 네. 이미 한번 그 정보는 그 공매 형들이 다 한번 거쳐가거나 이미 우리보다 빨리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공매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좀 늦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들을 기관 투자자분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네. 그걸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리포트 나오고 컨센서스가 높아졌을 때 샀을 때 어떻게 됐느냐. 네. 그래도 실적이 올라가는 애들이 네. 실적이 떨어지는 애들보다 아웃퍼폼을 했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은 롱숏 페어로 잡기가 상당히 좋은 팩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늦게 뭐 늦었다고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거면은 네. 만약에 기관들의 수급도 한번 그 전으로 보고. 아니면 PER 수치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이건 약간 덜 반영됐는데 혹은 이거는 뭐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혹은 많이 찾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약간 수치적인 컨셉으로 그러니까 버텀 스토리는 물론이고 약간 수치적인 컨셉으로 이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덜 반영된 종목인지 우리가 사실 미공개 정보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치로 지금 반영이 된 정도로 판단하는 것도 네. 공매도가 재개된 측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종목 그 발굴 작업 네. 혹은 우리 포트폴리오를 뭐 마이너스에서 좀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수치에 조금 더 민감해지고 갖고, 민감해지고 조금 더 빨리 종목의 풀이를 조금 늘리고 네. 혹시 그러면 뭐 자주 매매하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전보다 매매의 저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까? 지금 이후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도 그렇고 매도 타이밍도 그렇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는 거래대금의 10%가 평균이기 때문에 네네. 거래대금은 전체적으로 다 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롱숏을 막 그 뭐 소위 얘기해서 뭐 개처먹는 그런 기관들이 네. 우리가 그거를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발빠른 대응 그리고 풀도 좀 많이 보고 PR 수치에도 그 변동에 대해서 아니면 주가 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래비를 세울 수 있어야 HTS나 엑셀이나 나래비를 세울 수 있어 아 이게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 많이 반영이 됐구나 다른 종목에 비해 이제 뭐 실적이 좋구나 네네. 이런 식으로 나래비를 세우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본인만의 어떤 그 모델이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공매도는 계속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네. 이제 최근에 한 1년 동안은 이제 편하게 롱 베이스로 많이 주식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공매도 세력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물론 많이 하지만 지금 기관들에게 공매도의 거래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보통 공매도가 외인들이 90%였다가 작년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20년도, 2020년도 1, 2,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공매도 거래 비중이 한 30%까지, 40%까지도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자기들 거래에, 전체 거래에 30%? 공매도 거래에. 예. 공매도 거래에? 예. 그러니까 외인들이 거의 뭐 90%였다고 하면 늘어난 거죠. 기관들의 특징은 이런 버텀업 스토리 약간 수치, 저평가, 펀더멘터 위주의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조건이 갑자기 고평가가 되지 않았는지 이거 말고 새롭게 저평가가 네.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 좋은 게 있는 건지 좀 약간 어떤 특정 종목군들을 네네네. 중장기 투자 어떤 한 개의 종목군들을 물론 중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은 네. 사실은 그런 공매도의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좀 거래를 조금 늘리는 것도 네네네. 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지금부터 특히 이제 계속해서 공모에도 이제 계속 변수로 이제 작용할 거니까 특히나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더 비중 늘리는데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실적이 됐든 아니면 뭐 퍼가 됐든 이거를 내가 줄을 잘 세워서 그 리스트에 뭐 상위 10개, 상위 뭐 20개 이런 것들을 잘 내가 체크할 수 있으면 공매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이 공매도 상황에서 더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가 한 개의 종목군들을 뭐 10년, 20년 가지고 간다라는 전략은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단기적으로 어떻게 공매도가 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종목군들을 굳이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예상하자라는 거고. 네. 이거 공매도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익 모멘텀도 이제 하반기에 좀 둔화된다라고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가 피크? 2분기 피크예요? 3분기가 수치 측면에선 피크고. 네. YOY 증가율은 1분기가 피크입니다. 이미 피크 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스피 지수는. 네. 제가 퀀트적으로 보면 증가율 함수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럼 1분기가 최고치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연말 돼도 3,500 이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퀀트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그로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쓴 거예요. 그 2분기부터는 60%, 3분기에서 40% 이 그로스가 떨어집니다. 나는 그렇기 떠나요. 때문에 이게 항상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사실 이제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옳은 태도는 아니다. 정확하게. 네, 그래서 모멘텀이 둔화되면 그 정도의 그거에 맞는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둔화됐을 때는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전략이랑 비슷하죠. 어떤 우리가 갑자기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전체적인 실적의 이익 모멘텀이 떨어지는데 더 많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 시장의 모멘텀이 떨어지는 것들 우리가 좀 좋은지. 그러니까 무적정 어떤 종목군들이 좋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그로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하반기의 계절성입니다. 우리가 이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1분기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은 실적에 대해서 주가의 민감도가 상당히 커요. 경험적으로. 근데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끝날 때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1, 2, 3, 4분기 순서대로 이익에 대한 어찌 주가의 반영도가 적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이 팩터에 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다양한 팩터를 봐야 돼요. 주가가 낙폭이 과했는지, PR이 낮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안경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요거에서 어느 정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왜. 네. 이제 하반기에 이런 팩터들이 잘 되느냐면 기존의 성과를 그러니까 보통 1년 성과의 평가를 받잖아요 기관들은.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실현을 본인들이 이제 인센티브를 타거나. 네. 이거를 펀드 수익자들한테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는 1년에. 이 포지션을 막 투자를 했다가 연말에는 코스피로 바꿔서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존에 오버웨이트를 했거나 즉 지수 대비해서 많이 베팅을 했던 것들을 매도를 해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실적에 대한 변수보다는 다른 팩터의 변수에 영향이 좀 더 좋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보고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보고서는 저희가 저희 페이지2앱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그거죠? 아 맞습니다. 네, 예, 그거 저희 업로드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금 4천이 돼도 본전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1월이 피크다 이거지 1분기가 피크다 이거죠. 이 그로스는 그렇지만 이제 이 수치는. 네. 3분기까지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보수적으로 보면. 네. 사상 최고의 이익은 3분기지만. 네. 2분기 실적 시즌 전후부터는 후행적으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야. 그때부터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저평가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네. 성과가 날 것 같고요. PER이 낮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PER이 낮은 걸 수도 있고 원래 PER이 낮은 애일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잘 담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팩터도 저 같이 분석을 하는데. 네.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저평가 종목군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다들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을 옮겨갑니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PR의 역수예요. 네네네. 약간 좀 이론적인 얘기인데 PR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은 네. 올해 예상하는 PR 1 나누기 올해 나는 P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 기관 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금리하고 한국 주식의 어떤 그 이 스프레드 차이예요. 한국의 주식이 예를 들어서 12배다. 네. 그러니까 뭐 9배에서 12배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근데 채권은 금리가 0%에서 1, 2%, 3%, 4%까지 올라간다. 요 스프레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식으로 막 돈을 벌려고 하지만 네.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주식 안 되면 금리 쿠폰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빼가지고 채권으로 이런 트렌드가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종목을 분석하는 트렌드의 어떤 수급보다 훨씬 더 많은 중요할 수 있고. 이거는 글로벌적인 트렌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그 증시의 PR이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금리는 어떤지 네. 이런 것들 같이 탑다운 컨셉으로 감을 잡는 것이 어떤 특정 종목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종목의 PR이 어떤지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우리의 포지션을 네, 네. 뭐 풀로 베팅할 건지 반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종목군들의 버텀업적인 어떤 스토리보다 저는 탑다운에 대한 어떤 이 전 수급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보면 지금은 네. 중요한 건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주식들은 비싸지고 있다. 즉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게 저는 네. 금리가 제일 좀 중요한 변수다. 네. 썸머 랠리 이런 거는 별로 안 기대하시는군요. 추가적으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면 지금 근데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PR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가 이 금리 아니, 뭐 금리는 물론 올라가지만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글로벌리 상당히 좋거든요. 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뭐 한국 그 섹터로 보면 뭐 화학 섹터 그렇고 IT도 그렇고 네네네. 뭐 정유, 철강, 이 실적 뭐 해운, 금융 이런 섹터의 실적 추정치가 한 달에 연간 추정치가 10% 20% 막 변하거든요. 막 네네네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PR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면 PR이 더 싸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민감하자라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네. 그래서 금리 올라갈 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싼 종목군들을 네. 뭐 공매도를 떠나서 공매도는 저는 약간 이런 이 저평가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즉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군들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촉매제일 것 같고 공매도 때문에 저평가를 사자라는 논리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주식의 어떤 트렌드가 성장 수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 계속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PR 변수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애들의 종목군들이 소수입니다. 그럼 그 종목군들을 그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좀 좋아지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럼 우리는 사실은 실적 가지고 대한 이 나래비는 좋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수급이 막 분산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실적 좋은 애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자는 거죠. 수급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 땐지 네. 적을 땐지를 좀 보면서 하는 게 좀 좋고 네. 지금은 선택지 좀 많고요.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평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실적 플러스 실적은 당연히 줘야 되고 네. 저평가라든지 뭐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좀 보셔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플러스 알파 전략이 분명 네. 하반기에는 필요하다. 그냥 묻지마로 어떤 종목들 좋대라고 한 것들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숫자를 좀 다른 때보다 더 민감하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맞는 것 같다. 특히나 저평가된 종목이라면 더 유심히 잘 살펴보면서 저평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한번 좀 보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조금 앞에 코너가 좀 늦어지면서 아유 또 많이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네, 네. 아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우리 이경수 연구원님 늘 숫자로 일단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전략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숫자로 그죠? 네, 그렇게 네. 이제 저희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또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페이지도 5월 3일 월요일 순서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이런 컨셉에 대한 네. 맞는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그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읽어보고 참고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하나금융 투자 또 유튜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유튜브 채널이 예. 하나 TV입니다. 하나 TV입니다. 하나TV. 예. 네, 하나 저희가 TV. 아침에 모닝 미팅 방송을 갖다가 네. 그대로 생중계 라이브로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아침에 네. 아침 9시부터 합니다. 7시 반부터 아이고. 8시까지 딱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매일 하고 있고요. 네. 9시부터 하신 줄 알았어요. 네. 네. 7시 반부터 8시까지? 8시까지입니다. 네. 네. 30분 동안 모닝 미팅 하시고 또 좋은 컨텐츠들도 많이 올리고 계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하나 TV 네. 또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경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